lucky bastards headed for the South Pacific. Oh, what gives? He's gonna get billeted on some tropical.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인물 소개 이후 많은 분들께서 더 퍼시픽의 인물의 뒷이야기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더 퍼시픽은 3명의 주인공과 사병들의 이야기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3명의 주인공에 대한 비하인드 영상은 본 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드라마는 주로 사병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오늘은 그 사병들을 이끌었던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서 조명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더 퍼시픽 비하인드 스토리 지휘관 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휴 코리건입니다. 1920년 뉴욕에서 태어난 휴 코리건은 1941년에 있었던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고 1942년 휴 코리건은 다트머스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해병대 사관으로 입대합니다. 더 퍼시픽 3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로버트 레키의 직속 상관이자 미 해병대 1사단 2대대 H중대 소대장으로 미국의 첫 태평양 전쟁이었던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하며 과달카날의 테나로 전투에서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을 막아내는 성과를 내고 중대장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선임 중대장이 피로 누적으로 전투불능 상태가 되면서 물러나고 자연스럽게 중대장이 되었습니다. 테나루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들 중에서 함께 기관총을 잡은 로버트 레키와 루저 켄스 일병 중에서 루저 켄스만 상병으로 진급시키고 레키는 진급시키지 않았습니다. Sir, 이런 이유로 레키와 코리건 사이가 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앞선 퍼시픽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언급됐듯이 더 퍼시픽은 유진 슬레지와 로버트 레키의 회고록을 토대로 만들어졌고 레키의 직속 상관이었던 휴 코리건은 레키의 회고록에서만 등장합니다. 이 때문에 휴 코리건이라는 인물은 레키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 참전 용사들의 인터뷰에서는 군인으로서 능력은 테나르 전투에서도 증명했듯이 충분했고 지휘관으로도 훌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레키의 회고록에서 코리건은 진정한 해병대원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감정은 멜버른에서 터집니다. 술에 취한 레키는 드라마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코리건에게 총을 겨누었고 드라마에서 묘사되지 않았지만 코리건을 폭행합니다. 이 사건으로 레키는 감옥에 감금되고 코리건은 레키를 다른 부대로 전입시킴으로써 둘은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You're booting us? No, not you. Lucky. 이후부터는 드라마에서 코리건은 보이지 않지만 코리건은 태평양 전투의 마지막 오키나와 전투까지 참여했고 종전 후 미국에서 근무하다가 1946년 대위로 전역하게 됩니다. 이후 고향이었던 뉴욕으로 돌아가 민크 목장주 및 회사 영업관리자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다가 2005년 85세 나이로 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휴 코리건은 로버트 레키를 진정한 해병이었고 전우로 인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직속 상관 앤드류 할데인입니다. 스코틀랜드 집안 출신으로 1917년 매사추세츠주에서 태어난 할데인은 1935년 시어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든대학교에 입학합니다. 학교에서 미식축구부 주장과 전교 학생회장을 역임했고 교내 인기투표의 1위에 오르는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1941년 발생한 진주만 공격으로 그 다음해인 1942년 퀀티고에 있는 해병대 ROTC 과정을 수료하고 해병대 보병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임관 후 곧바로 1사단 5연대 소대장으로 과달카날 전투에 참전했고 이어지는 글로세스터 전투부터는 중대장으로 중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글로세스터 전투에서 학창시절 운동으로 다져진 몸으로 대규모 백병전을 지휘했고 그 지휘로 인해 은성무공훈장을 받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계속 K중대 중대장으로 중대를 이끌었지만 1944년 10월 12일 펠렐리우에서 정찰을 하던 도중 일본군의 저격에 머리를 맞아 27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진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드라마 내에서도 성격이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할데인이 전사하고 4일 뒤 1사단은 휴식을 위해 후방으로 철수했습니다. 중대원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유진의 회고록에서는 미 해병대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데인 대위가 입대 전 재학했던 보든대학교에서는 리더십이 뛰어난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할데인상을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퍼시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안타깝고 가장 아까운 캐릭터가 아닐까 합니다. 엘모 헤이니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참전한 인물로 더 퍼시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베테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898년 아칸소주에서 태어난 엘모 헤이니는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 무렵 해병대에 사병으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1918년 10월 프랑스 전선으로 투입되었지만 프랑스에 도착하기 며칠 전 1차 세계대전은 종전을 맞이하고 1919년 5월 16일 보스턴으로 돌아와 전역합니다. 그리고 1927년 10월 22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다시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합니다. 일본의 침략이 절정이었던 1930년대에는 중국 상하이에 주둔하고 있었으며 1941년 미국의 진주만 공격이 시작되자 미국으로 돌아와 태평양 전쟁의 시작 과달카날 전투에 투입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조금 4차원적인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군 생활을 오래 한 만큼 베테랑이었고 태평양 전쟁에서 그만의 노하우로 부하들과 장교들을 챙기기도 합니다. 다소 거친 면이 있으나 모두가 인정하는 군인이었다고 유진의 회고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베테랑 군인도 자신의 중대장을 잃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펠렐리우 전투에서 존순 중위와 할리인 중위가 연달아 전사하자 헤이니 중사도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드라마에서 출연하지 않았지만 헤이니 중사는 펠렐리우 전투 이후 파부부에서 상사로 승진하게 되고 그 계급 그대로 전역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아칸소주로 다시 돌아와 1979년 8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1918년부터 1947년까지 해병대에 몸담고 있었던 만큼 그 당시 훈련 부족이었던 보충병들을 그만의 방식으로 많이 도와줬고 그런 괴팍한 성격에도 많은 병사들이 헤이니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퍼시픽은 사병들의 심리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제가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지휘관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지휘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더 퍼시픽 인물 비하인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팩트체커였습니다.